왜 굳이 이 사람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세계 50m에 내려갔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내려가면 들리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심장 소리만 들리는 거. 여러분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렇죠? 없어서 칠흑같이 위해서 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냐? 왜 굳이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그렇죠? 고대 신화에, 그러니까 인간 창조 신화에 가장 오래된 신화가 에누마 엘리시라는 게 있어요. 기원전 19세기 바빌론의 신화예요. 거기 보면 인간 창조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요즘 뭐 인공지능 AI처럼 인간 창조 나오는데 거기서는 신들이 인간들처럼 노역을 했대라는 거예요. 노역을 하다가 신들이 불평을 해요. 위대한 신들한테. 위대한 신들이시여 우리를 지금 편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왕 말들 테니까 절대 복종할 테니까 우리한테 로봇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 그래갖고 거기에 창조 여신인 창조 아루루 여신이 뭘 만들어요? 그 이름이 룰루입니다. 룰루. 룰루가 비대 이름인데 비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루브니 룰루 아블람 이렇게 해요. 우리가 룰루를 만드는데 그거를 인간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인간이 이제 아주 쉬는 거예요. 이래갖고 이 신들이 쉬는데 인간들이 너무 떠들어. 그래서 신들의 회의에서 뭘 내린지 아세요? 홍수를 내립니다. 이게 다 똑같은 게 성서의 노아 방주성, 우트나 비슈팀, 에누마, 엘리시, 아트라, 하시스 이런 신화가 전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는 조용히 해야 된다. 이거죠. 그냥 홍수로 쓸어버려요. 아담, 이 히브리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인간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담이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 전부 흙이었어요. 그 다음에 50년 후에 흙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흙이라고 했어요. 아담. 그래서 히브리어로 홍토. 이걸 아다마라 그랬습니다. 아다마. 성서에 에돔이란 붉은 사람이란 뜻이 있는데 다 홍토예요. 홍토. 아담이 인간이래요. 인간의 본질은 흙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잠시 이제 숨을 쉬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너무 비참하다. 인간이 두 발을 땅에 디고 하늘을 보는 존재. 엔트로포스가 하늘을 향한 존재란 뜻이에요. 그렇죠? 라틴어 후무스, 나중에 호모인데요. 이 후무스도 흙입니다. 휴매너티란 말이 거기서 왔어요. 인문학이. 동아시아에서는 인간을 참 특이하게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좀 이 간이 중요한가 봐요. 간. 시간, 공간. 그래서 인간. 관계적인 존재로 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뭐냐? 그렇죠? 이거는 그 막 샤갈 그림입니다. 막 샤갈 그림의 인간 창조인데 막 샤갈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그림을 그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단순히 흙으로 만들어서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예술가로서 인간은 뭐냐? 신이 임무가 있어서 우리한테 세상에 내려온 존재다. 여기 이제 막샤갈 부인 벨라가 있고 이다가 있고 여기 이제 예수도 이 사람은 예수를 유대인으로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예언자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그냥 사라지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미션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걸 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얘기를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인간을 인간이 되게 되는 특징이 뭘까? 이 그림은 소위 말하는 호모 하빌리스 능인이라 그래서 이게 240만 년, 150만 년까지 동물과 현생 인류의 중간 뇌 크기가 650cc 됩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이 더 진화를 한 거죠. 호모 에렉투스가 돼요. 호모 에렉투스.
호모 에렉투스는 허리를 폈다는 거. 어떤 사람은 135만 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 했는데 대개 한 70만 년 전에 허리를 딱 폈어요. 허리를 핀 것이 동물 중에서 허리를 핀 동물이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발로 걷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오래된 진화의 산물이고 그래서 인간이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나무에서 내려와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나무에 있을 때는 원숭이처럼 이 파노라믹 뷰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 개를 한 번에 스캔 쫙 하는 거예요. 스캐닝 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내려와서는 스캐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커스가 중요한 몰입. 그래서 인간만이 앞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경주할 때 여기 딱 채우지 않습니까? 프론탈 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기 빠른 사슴을 죽이려고 할 때 내가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사슴의 입장에서 어디로 튈까를 미리 상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실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론 뉴런이 그랬고 인간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엑스타시해서 상대방으로 딱 들어가서 여기 가니까 앞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기에는 특징이 뭐냐? 스캐닝이 아니라 집중해서 인내를 갖고 깊이 보는 거예요. 깊이 보는 거. 저는 이 깊이 보는 그 작업 자체가 인간이 되기에는 특징이고 종교와 예술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늑대가 잡아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내 친구가 가족이 나를 보호해야 돼요. 그 다음에 social ability,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능력이 또한 중요해요. 이 두 가지 능력으로 인간이 오늘날까지 딱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처음으로 70만 년 전 인간이 불을 사용했다는 거야, 불. 이전까지는 사슴을 생고기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건강이, 수명이 급격히 늘어난 시기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불을 헤매서 먹으면서 인간의 뇌가 커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게 1000cc, 1200cc, 1300cc로 급격히 인간의 뇌가 커지기 시작하고 인간의 이성과 언어와 자기 성찰이 나왔다. 이게 폴 맥리라는 사람이 인간의 뇌를 저희 데이터가 좀 과학하신 분들한테는 오래된 데이터들 수 있지만 제가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1990년에 트리븐 브레인이라는 뇌를 세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척추에 붙은 뇌간입니다. 뇌간이. 이 뇌간이 관장하는 것이 서바이벌, 생존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폴 브라카라는 사람이 이게 림빅 브레인이라 해서 이 감정을 컨트롤하고 특별히 온열 표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니어콜텍스 심피질 전두엽 후두엽 하는 것이거든요. 뇌간이 뭘 하냐? 그래서 악어는 뇌간만 있대요. 악어의 일생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악어의 인생은 첫 번째 먹기 위해 산다. feeding. 두 번째, 먹으러 갔는데 다른 악어가 있어요. 싸운다. fighting. 그런데 싸우려고 그러는데 다른 악어가 너무 크다. 도망치는 겁니다. fleeing. 그리고 reproduction, F-word입니다. 제가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되게 이거 합니다. 4F예요, 4F. 악어의 뇌거든요. 이걸 제가 왜 굳이 말했냐?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도킨스나 이어 윌슨이 인간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최근에 이제 이어 윌슨이 이 의견을 자기가 거꾸로 반대 의견을 냈어요. 이 소셜 콘퀘스터볼트라고 지구 정복자라서 인간이 살아남은 것은 자기한테 가까운 킨 셀렉션, 동족 선택이 아니라 그룹 셀렉션이다. 그룹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다.
라는 의견을 처음으로 내갖고 지금 진화생물학계는 상당한 컨트러버셜한 이슈입니다. 이게 아직도 옛날에 뭐냐 셀피시 인간은 뭐냐 이기적이고 내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이타적인 꽁트가 말하는 이타적인 이익을 했을 때 이거는 내가 나중에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말로 인간이 이타적이지 않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야 그러면 인간의 삶이 저는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1960년대 소록되어 왔던 오스트리아 두 수녀 얘기 아세요? 40년 동안 수녀 일을 하다가 40년 후에 편지 한 장 딱 나게 오스트리아로 넘어갔어요. 40년 동안 문두병 환자들 전부 했거든요. 편지 한 장 딱 넘기고 아 그동안 사랑을 너무 받았다. 40년 전에 갖고 온 검은 가방 갖고 다시 오스트리아로 갔다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알보시바이션 뭐고? 내가 공부한 예수나 부다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가? 저는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이론 자체가 제가 추구하려는 학문과 맞지 않아서 그게 진리라 할지라도 믿고 싶지 않고요. 그 다른 걸 말하고 싶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이타적인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쓸 때 이 서문에 아주 유명한 얘기를 썼습니다. 이게 이 그 알프레드 테니슨이 In Memoriam AHH라고 해서 사실 자기 친구의 추모실을 썼거든요. 19세기 말에 영국이 상당히 변혁기입니다. 이전에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기독교, 그리스도교 중심 세계가 완전히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두 가지 때문에 고고학의 발견과 그 다음에 찰스 다윈이 이 생물학적 지질학, 찰스 이 지질학을 발견하고 이제 기원전 4040년 이전까지는요. 제임스 어셔라는 옥스퍼드 교수가 옥스퍼드 성서학교였었거든요. 성서 우주 창조를 기원전 4040년 10월 23일 오후 2시에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있는 걸 축자적으로 전부 듣고 소급해갖고 이게 완전히 깨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친구가 죽은 걸로 해서 이 메모리엄 AHH의 이 칸토 53번이니까 53번에 다음같이 얘기를 썼어요. 유명한 얘기죠. Nature red in tooth and claw 해갖고 인간의 본성도 되고 자연이라는 것이 손톱과 발톱이 피로 물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이기적인 것이 인간을 생존하게 한 것이다. 오늘날까지 그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사회학, 특별히 경영이나 경제학의 기본 이론이 아닙니까? 약육강식 적자생존이에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저는 70만 년 전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형계가 볼 브로커라는 사람이 이제 변형계를 발견해갖고 이 감정을 새들이 날아갈 때 찍찍찍찍 자기가 개가 울면 같이 울고 하는 변형계가 이렇게 감정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온열 표류 중에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심피질입니다. 심피질 원숭이 갖고 있고요. 인간이 갖고 있고 근데 심피질 크기 보면 인간이 2분의 1이고 원숭이는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 심피질이 뭐하냐? 원숭이가 젖 먹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젖 먹는 건데요. 원숭이가 3개월 동안 어미가 수유를 한대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제 한라산에 올라갈 때 말이 새끼 낳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 어미가 자기 애기집을 먹고요. 말이 30분 만에 걷더라고요. 여러분 걷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1년 걸렸죠. 1년 걸렸죠. 왜 인간이 왜 이렇게 1년 동안 못 걸을까? 난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개월 동안 못 걸어요. 근데 젖 먹는 거 보면 딱 먹어요. 새끼가 본능적으로 어미에 뭘 잡는 거예요? 털을 잡는 겁니다. 털을 잡죠. 그런데 여러분의 어머니는 뭐가 없어요? 털이 없는 거예요. 제가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털이 없더라고요. 근데 잡지를 못해.
이 털 없는 게 인간이 되기는 원래 한 조건입니다. 사슴이 있는데 이 아프리카 칼라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슴을 죽인지 아세요? 뛰어가 보세요. 이거 못 쫓아가요. 그래서 칼라리 원주민들이 쫓아가는데 언제까지 가냐? 사슴이 지칠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3일 동안 발자국 깎고 그때 죽입니다. 왜 이 사슴이나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발열이 안 되는 거야, 털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내려와서 생존하기 위해서 털을 없애고 오랫동안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전쟁 때 480년에 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그 피스티우스입니까? 이 사람이 40km 일고 뛴 거 있죠. 이것이 그리스 문명의 시작이고 민주의 시작이고 인간됨의 시작이고 올림픽의 꽃은 뭐냐? 달리기입니다. 왜? 털이 없으니까. 이게 인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존을 했는데 인간이 태어났는데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왜 일찍 태어났어요? 머리가 커서. 어머니의 산도를 내가 삐짓고 나올 수가 없어서 일찍 나온 겁니다. 어머니가 나를 배우고 있을 때 내가 상당히 취약해요. 다른 동물이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이 10개월 동안 아비가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산도를 통과해서 낳은 아기가 일찍 나와서 머리 때문에 이 니오콜텍스 때문에 그래서 수유를 하는데 1년 동안 수유를 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니까요, 제가 엄마인지도 몰랐어요. 어떤 존재가 날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가 아낌없이 목숨을 바칠 그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인간만. 그 마음을 뭐라 그러냐?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합니다. 레헴. 렘이란 단어가요, 자궁이라는 의미이면서 컴패션이라는 의미예요. 컴패션. 컴패션은요, 라틴어의 어근이 어떻게냐? 패션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마태 순한 곡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패션이 아픔이란 뜻입니다. 컴이란 뜻은 누구 누구와 함께. 컴패션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냐면 상대방이 아플 때 내가 아플 수 있는 능력이죠. 최고의 경쟁력이고요. 최고의 리더의 조건입니다. 제가 셰익스피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영국 사람, 내가 셰익스피어 햄릿, 뭐 투비오와 나투비 이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영국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보려는 연습하려고 셰익스피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전 쇠기 문자 전공이거든요. 뭐 기원전 6세기에 뭐 다리우스 비문에 여러분 못 들어오셨을 거예요. 엘라마이트 안 들어오셨죠. 아카드하고 올드 아카디언하고 아람어로 사중 비문에 대한 그 비문을 썼는데 사람들이 쇠기 문자 왜 공부하냐. 그것 때문에 공부한 거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공부하는 것이 저한테 정신적인 영적인 엑서사이즈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죠, 제가. 그렇죠? 그게 컴패션이에요. 이거는 꾸란 있죠, 꾸란. 꾸란이 114장으로 되어있는데 114장이 전부 비스밀라히 라흐마니 라힘이로 되어있어요. 이 알라 신의 특징이 라힘이 라흐마니 이걸 자비라고 해요. 자. 자자 있죠.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리죠. 이 산스크리트 마이들이란 말인데 자자란 말이 어머니의 마음이고요. 내가 너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시각이에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스밀라야 흐마니라 힘이 해갖고 알라의 특징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갖고 우리가 이제 인간이 어떻게 그림을 그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호모 핑겐스 이런 단어는 없을 거예요. 제가 그냥 만들어냈어요. 라틴어로. 그린 그리는 인간. 네안데르탈인이 그러니까 이 호모 사피엔스들이 20만 년 전에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쪽 지역이 10만 년 전에 갔고 6만 년 전에 이 유럽으로 갔대요. 유럽으로 갔을 때 누가 있었냐? 네안데르탈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들은 서로 다른 인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여우고 하나는 늑대예요. 그런데 요즘 연구에 보면 서로 결혼도 하고 그래갖고 유럽 사람의 인종 중에 10% DNA를 추적하니까 네안데르탈인한테도 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했다 그러고. 하여튼간 3만 년 전에 신기하게 2만 8천 년이니까 네안데르탈이 한순간에 싹 없어집니다. 아직도 퍼즐이에요. 왜 없어졌을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튼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네안데르탈인이 없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사회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셜,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쟁, 분쟁들을 해결하지 못해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3만 년 전 오면서 신기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제가 그냥 이런 예를 한번 들자면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계에 왜 지구가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저기 있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요? 태어났는데 지구요? 지구가 만약에 이 화성으로 좀 갔다든가 금성으로 갔다든가 그러면 아스터가 디스예요. 이걸 디제스터라고 그래요. 아스터 별이 디제스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천문을 보고 봄, 여름, 가을을 보고 사람들이 야, 우주의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주의 원칙. 이 원칙을 안 보이지만 우리를 강력하게 움직이는 게 있다. 이걸 수메로로 매라 그랬습니다. 매. 수메로 매는 이게 뿔사 아니거든요. 뿔. 이 뿔을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뿔이 여러 개 겹친 거를 나중에 이게 티아라고 왕관이 돼요. 왕관을 쓰는 순간 이 사람 신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걸 마아트라고 씁니다. 마아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마아트는 기원전 26세기에 여러분 멤피스 옆에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가 2.5톤짜리 300만 개 올렸습니다. 이걸 지은 사람이 누구냐? 쿠프하고 맨카우라 카프의 시절에 고왕국 시대 때 임호텝이라는 건축가가 지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래. 임씨라. 한국 사람은 임호텝이거든요. 임호텝이 이걸 만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사방이 있다. 모래바닥이거든요. 중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오래된 아프리카 의식으로 거기다 딱 갖다주는 타조 깃털을 뭐라 그러냐. 그걸 마아트라고 아, 그 마아트가 타조 깃털 사인이에요. 근데 이 타조 깃털이 이게 모래바닥이니까 항상 중심이 아니라 이 중심이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청나라의 시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항상 중앙이 아니라 그때 그때 따라서 자기의 중심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시중입니다. 이게 오포튠 미들, 중용 같은 개념인데 이것이 마아트예요. 마아트가 보통 저스티스, 정의라고 번역되는데 제가 번역하자면 What is proper란 뜻이에요. 오늘날 2015년 5월 20일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있죠? 그게 마트입니다. 그런데 이 마트라는 개념이 우주의 천억 개의 별들의 운행 방식이 마트면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기원전 14세기 이집트에서 사자의 서가 등장을 해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받으러 가서 여기 아누비스란 시체 방부 처리치니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거든요. 그래갖고 천층에다 심판을 받아요. 한쪽에는 인간의 심장을 꺼내놔. 이걸 심장을 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쪽에는 뭘 갖다 놓냐? 마들을 달려라. 그리고 이게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괴물 암무트가 그냥 잡아먹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기원전 14세기에 이미 심판을 받을 때 신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도둑질했냐? 너 뭐 예를 들어서 살이냐? 이건 좀 도둑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당신의 마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최선을 다했습니까? 를 물어본다. 이걸 마드라 인생이 그런 원칙이 때는 이게 후대 등장하는 아브라함 종교에 영향을 줘서 사후 세계에 상당히 영향을 줬습니다. 이걸 뭐라 하는지 알아서 인도에서 이걸 르따라고 했습니다. 르따. 르따란 말에서 아르따, 르따, 리처리라는 의미가 등장을 해요. 의례라는 건 뭐냐? 우주의 질서를 내가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사회에 적용한 걸 뭐라는지 이걸 다르마, 이걸 중국에서 법으로 번역을 했고요. 이걸 개인에게 적용된 이걸 까르마, 중국에서 업으로 번역을 했어요. 르따에서 르르 알이란 사운드가 이거 무진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도 유로피안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르에서 르로 사는 이게 르 아르라는 것이 우주의 질서에 맞게 배열하다는 뜻이거든요. 우주의 질서에 맞게 배열하는 사람을 뭐라 하느냐? 아리안이라고 그랬어요. 우주의 질서에 맞게 배열된 것을 뭐라 하느냐? 아르따, 알트라고 그랬어요. 알트, 예술이에요, 예술. 예술이란 무엇이냐? 우주의 질서에 맞게 안 보이는 세계를 내가 아는 능력, 알려고 하는 능력, 그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원전 6세기 그리스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 갖고 아르, 우주의 질서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최상급 스트를 붙여서 아리스토크라시 됐습니다. 이 귀족이라는 거예요. 귀족은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내가 꼭 해야 될 거를 가장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족은 뭐냐? 소위 말해서 프리무스 인테르 파레스, 동료줄 가운데 최고가 아리스토크라시. 그걸 투표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그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걸 도라 그랬어요. 그렇죠? 도라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라서 참 좋아요. 도는 뭐냐? 그거를 알려고 하고 그 길을 들어선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목적지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예요. 히브리어로 셈적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샬롬, 아랍어는 살람. 샬롬, 살람은 보통 평화라고 번역되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우주의 뜻을 알고 내가 할 일을 알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느끼는 카리스마를 샬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만날 때 아랍어로 마 살라마 그래요. 이거는요. 마지막에 신이 왔을 때 우리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마살라마, 헬로. 당신은 일생 동안 자신의 할 일을 알고 있었고 그걸 행하고 있습니까? 혹은 인생을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고 있습니까?를 물어본다는 게 샬롬이에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 르따라는 것에서 사실은 이제 히포크라테스나 히포크라테가 의사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그리스어로는 비오스 브락시세 데 테크네 마르케라고 했는데 이게 비타 브레비스 아르스 롱가라고 했어요. 인생은 짧고 이 사람 의사니까 막 수술을 최선. 여기서 아르스라는 건 최선이라는 뜻이죠. 최선. 최선은 영원하다. 영원한 최선. 서울대 이제 들어간 정문의 옆에 뭐가 있냐면 거꾸로 자라나는 그 콩나물 해장국집이 있거든요. 뭐 전날 좀 해장을 하러 간다. 그러면 거기서 딱 그러면 청양고추에다 거꾸로 자라나 해장국 딱 먹으면 제가 주인한테 예술이다 다 그러는 거예요. 이 주인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게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경지는 선생, 음식 만드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다 최고의 경지를 아티스트라고 그러거든요. 호모 사피엔스들이 여기에 등장을 해갖고 20만 년 전에 10만 년 전에서 4만 년 전까지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에 다른 인종들이 있었고 뭐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 유럽 지역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그림을 남기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린 거지. 이 천장에다 그렸어, 천장에.
들어가서 천장에 봐야 돼. 이거를 맨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1879년에 이제 사우툴러란 자작가 마리아가 이 사람이 고고 이제 아마추어 고고학자예요. 그 이제 동굴 가기를 해야 하고 역시 어른들은 맨날 땅만 보나 봐요. 그런데 10살짜리 마리아가 천장을 봤다는 거야. 빠빠 저거 좀 보라고. 그럼 마리아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알타메이라의 모든 것이 쇠퇴했다 그러고 잠깐 그림을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보다 그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는 최근에 발견된 3만 년 전 여기에 특별히 쇼베 동굴이 지금까지 발견된 동굴 중에 가장 오래된 동굴에 거의 맨 끝에 지성소 같은 이게 종류석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야, 이게 신기하다. 그 종류석 그림을 보니까 여기 여자 성기 사인이 있고 위에는 황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느냐. 이게 뷰티 앤 비스트예요. 뭘 원할까 이걸. 그래서 후에 이제 만 년 전에 등장하는 빌란도르프나 이게 코인키덴시아 오포지토룸이라 그래서 이 상극의 일치라는 개념이 후에 등장하는데 서로 이질적인 다른 세계로 쫙 신이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다른 세계로 쭉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물 안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붓다가요 꼬알라의 왕자로 태어나갖고 자기가 그를 살 수도 있는데 세상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행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런데 고행을 하고 참가해도 자한테 이 기쁨이 없고 고통이라는 걸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생각났다는 거예요. 개 복숭아 봄날에 이 개가 나는 의식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딱 앉아 있었는데 쟁기가 땅을 확 파면서 거기에 풀이 뜯기고 벌레가 죽는 5살 때 생각에 갑자기 자기가 벌레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토 비무티 해탈이라고 합니다. 내가요 아까 깊이 보죠. 상대방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보 슈바이처가 철학박사에서 무슨 오르간 연주에다가 신학박사였는데 26살 때 쭈리를 걸어가다가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딱 봤더니 아프리카 가봉에 어떤 애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전염병 걸려서 자기 자식 같더래. 자기 모교에 의대에 가서 6년 후에 부인 헬레나와 가봉 간 거예요. 왜 자기 자식처럼 느꼈습니까? 이 능력은 인간만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에 이제 모신 이런 것들 등장한다. 그래서 이 쇼베 동굴은 뭐냐? 이게 사실은 그 리추얼이다, 리추얼. 그래서 이 사냥 채집 경제 이런 사회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해소하는 어떤 의례 같은 것이 아닌가? 라스코 동굴에서는 이 10대 청소년들이 1940년대 발견되고 라스코 동굴 들어가면 엔트런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툰다가 있고 천장이 막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 이쪽 부분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이게 라스코. 저는 갖고 라스코를 선사시대의 시스틴 이 미켈란젤로의 시스틴 차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다 이런 그림이 있어요. 얼굴도 그려놓고 이거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점점점점 이 숫자 개념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사각도 그려놓고요. 이 뿔 좀 보세요. 뿔. 이게 이제 계속 의뢰를 행하던 장소였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계속 덧칠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